어떻게 됐어요? 파출소나 이 근처 병원은 다 알아봤는데 아직. 저기 한경서 작업실 있는데 거기는 알아봤어? 아 예, 그 신고는 다 해놨으니까요.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올 겁니다. 대체 얘가 어디 간 거야? 아유 성준아. 된 거야? 차도로 뛰어드는 걸 길 가던 사람이 살려놨댄다. 생각했어. 시나리오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고 감독도 뭐 이관영 정도면 특 A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속은 지켜주셔야 돼요. 약속? 시나리오요. 내가 요구한 대로 틀림없이 고쳐주셔야 된다고요. 물론이지. 걱정하지 말고. 아 어떻게 할까? 쇳불도 당김에 빼라 그랬다고 오늘 계약까지 다 할까? 오늘요? 아니 뭐 자기가 싫다 그러면은 뭐 다시 약속해갖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출연료는 그 자리에서 전액 지불하기로 했거든. 대신 다른 조건이 또 붙겠죠. 아니야, 자기가 그거 받고 출연해 준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마워서 그러는 거지. 혹시라도 내가 마음 바뀔까봐 불안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. 아, 자꾸 그러면은 내가 서운해. 내가 그 조건에 그 액수 받아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. 어떻게 오늘 계약하자고 할까? 아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어? 영화 하나 찍기로 했어. 영화? 응. 출연료 받은 데서 급한 빚 먼저 갚고 그리고 남은 돈이야.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갚았길래 겨우 요거야? 그래도 그거면 몇 달은 살 수 있잖아.